안녕하세요. 가락고등학교 장은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고 있는 교실 속 쓰기 수업과 평가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 선생님들 이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해방일지라고 요즘에 핫한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옆에서 친구가 사진을 좀 배워보는 게 어때? 이렇게 말했더니 난 배우는 건 그만할래. 수영을 배우는데 자유형이 안 됐어. 근데 여럿이 하는 거니까 배영으로 넘어가고 평영으로 넘어가고 학교 수업이랑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교 수업이랑 같아. 이 말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난 9구단을 떼지 못했는데 분수로 넘어가고 그 뒤로 난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사실 우리 교실 수업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가 배워야 될 때를 잠깐만 놓치면 그 이후에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진도를 나가니까 그다음부터 그냥 앉아 있고 그 시간을 견디고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배우는 시간마다 전부 유의미한 학습 경험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수업을 디자인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쓰기를 가르쳐야 되는가? 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이두 가지 그 글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When you are teaching kids to write, you are teaching them something. Writing is the window through which all something starts. 이렇게 되어 있죠.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네, 처음 거에는 think,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inking or thought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쓰기를 가르친다는 것은 생각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사고하는 걸 가르치는 거고 쓰기는 모든 생각이 시작되는 창문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저는 또 reading is like breathing in, writing is like breathing out. 이 말도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읽기는 숨을 들이마시는 거고, 또 쓰기는 숨을 내쉬는 거고. 그럼 숨을 들이마셨으면, 그 다음에 숨을 내쉬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학교 수업에서는 계속 숨을 들이마시는 읽기 수업만 많이 치중해 있죠. 그래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도 있어야 되는데, 숨을 들이마시기만 하면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골고루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과정들이 골고루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좋은 글을 쓰려면, breathing in 할때그 인풋이 좋아야 되니까 또 우리가 읽기를 할때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읽히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쓰기를 왜 가르쳐야 되는가? 특히 이제 저는 고등학교에 있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수업에서는 계속 수능 문제 풀이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수능을 대비해서 이제 읽기, 듣기 이런 수업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 실용영어 수업을 제가 올해 맡게 됐어요. 고3이고, 사실은 이제 고3이 실용영어가 위계가 좀 낮은 단계라서 이제 3학년에 편성되는 게 옳지는 않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지만, 그동안 학교에서 거의 이 실용영어 수업을 재작년까지는 계속 고3들이라고 수능 문제만 푼 거였어요. 근데 정규 교육과정에 4시간짜리 그 영어 수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거의 수능 문제만 풀어요. 근데 실용영어 시간에 또 3시간을 수능 문제를 푼다면, 학생들이 일주일에 7시간을 문제만 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7시간의 문제를 푸는 것이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거고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때 선생님들께서 고3이잖아요. 고3이니까 수능 문제 푸는 걸 학생들도 원해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원할까? 그러면 몇 퍼센트 학생들이나 그 수업을 듣고 있을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한 7, 8명 수업을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으면 7, 8명. 네. 그러면 나머지 20명 가까운 학생들은 그 수업 시간에 안 듣고 자고 그냥 견디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 수업이 필요해요. 수능을 가르쳐 주세요 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학교에서 자기 목소리를 잘 내는 학생들의 목소리죠. 그래서 저는 들리지 않는 학생들, unheard voices를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에게는 일부의 목소리만 듣지 않고 전체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설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학기 초에 3학년 학생들인데 실용영어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어떤 수업을 원하는지,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이 수업 시간에 뭐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고 싶은지를 설문으로 물어봤는데 이 결과를 보시면 영어로 내 생각을 말하고 쓰는 것,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 수업 시간에도 그런 걸 배우고 싶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60%가 넘었죠. 그리고 이제 고3 수업에서 사실 지금 정시가 확대되고 입시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수능을 아예 다 안 떨어질 수는 없지만 4시간의 수능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교과명대로 교육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대로 실용 영어를 정말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쓰기를 잘 가르친다는 것 또는 말하기 이런 표현 기능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거는 자기의 생각을 구조화해서 상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저는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이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가 막 이렇게 굉장히 극대화됐을 때 이 사람들이 만든 영상에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분들이 Fight the Virus, Fight the Bias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게 어렵지 않은 영어잖아요. 어렵지 않은 영어고 어렵지 않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너무나 효과적으로 라임을 딱 맞춰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전달했죠. Fight the virus, fight the bias. 그래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편견과 싸워야 한다. 사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면 이렇게 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만화에 보면 선생님들이 왜 4년씩이나 이렇게 컬리지를 다니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한테 에세이 쓰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시키려고 해 이런 대화를 서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외국에서는 영어 시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평가를 쓰기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고를 구조화시키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 학교 수업에서는 특히 이제 영어 시간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된 글쓰기를 가르쳐 주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Why are we reluctant to teach writing? 이에요. 이 질문은 근데 우리는 왜 그러면 쓰기를 잘 가르치려고 하지 않을까? 왜 꺼리고 있을까? 쓰기 수업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업무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고 근데 원격 수업 이후에는 진짜 그동안 하던 일 플러스 원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가 생기면서 선생님들이 아니 아이들이 쓴 거, 글을 일일이 다 읽어야 되는데 이 많은 업무 속에 그것까지 어떻게 다 하겠느냐 이게 1번. 그다음에 2번. 평가가 어려운 거예요.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고 객관식 평가가 아닌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제 정성 평가를 할 때 민원이 생기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그림에도 있지만 예전에는 오래전에는 과거에는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해서 성적을 못 받으면 애한테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어? 이렇게 막 엄마들이 야단쳤는데 부모님들이 지금은 선생님한테 와서 왜 이렇게 못 가르쳤어? 이렇게 선생님을 이제 비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가에 대한 민원이 워낙 많아지니까 선생님들이 아 그것도 너무 피곤하고 두렵다. 그런데 저는 이런 원인보다 사실은 우리가 쓰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안 배웠었잖아요. 영어 수업을. 그래서 쓰기를 어떻게 가르치는 게 효과적인지 잘 모르고 또 요즘에 대학에서는 어떻게 쓰기 지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대학을 다닌 지가 벌써 30몇 년이 됐으니까 요즘에는 뭐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배운 적이 없거든요. 쓰기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갈팡질팡 갈 길을 잘 모르고 이렇게 봉투 쓰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선생님들과 우리가 쓰기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차근차근 좀 짚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번 All about teaching writing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 다음에 How to teach writing 그래서 쓰기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모든 요소를 먼저 짚어보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 다음에 쓰기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루브릭을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피드백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이 쓰기 지도를 제대로 하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쓰기 워크숍 2차까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이랑 패들릿에다가 이렇게 의견을 조금 나눠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실에서 하고 있는 평가의 여러 가지 종류, 과업 이런 것들 또 쓰기 지도의 여러 가지 그
수업 중에 활동들 이런 것들을 좀 선생님들과 의견을 조금 나눠봤고요. 제가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패들릿에 올려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잠깐만 같이 살펴볼게요. 자, 제가 첫 번째 선생님들께 이제 여쭤봤던 질문들은 writings in my class예요. 그래서 내 교실 수업에서는 현재 어떤 쓰기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적어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 이제 적어주신 내용들은 거의 이제 본문 읽고 질문에 대한 답 쓰기, 그다음에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 만들기, 뭐 듣고 정답 쓰기, 뭐 딕테이션이나 이런 활동들, 듣기와 쓰기를 연계한 이런 활동들, 그다음에 교과서 단원 주제와 주제를 확장시킨 그런 활동들, 뭐 배운 단어, 문법을 사용해서 예문 만들기, 뭐 이런 것들 했어요. 주로 그러니까 배운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훈련들을 주로 수업 시간에 이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writing assessment in my class. 그래서 어떤 식의 수행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라는 걸 이제 두 번째로 여쭤봤고요. 보니까 거의 다 주제, 교과서에 나온 단원의 주제랑 연계한 글쓰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롤모델 쓰기 또는 자유 주제 에세이, 건강한 음식 추천하기, 좋아하는 노래 소개하기 이런 게 뭔가 이제 교과서 단원의 주제랑 연결된 활동들이겠죠. 주변 인물 소개하기, 뭐 영화에 나오는 인물 묘사하기 이런 가지 것들이 있고 형태도 보니까 뭐 묘사하는 글쓰기도 있지만 홍보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뭐 SNS에 올리는 글을 쓴다든지 뭐 블로그나 뭐 인스타에 올리는 형태로 글을 쓴다든가 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또는 여행지 소개하기 이런 것들은 뭐 미니북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홍보 리플렛을 만든다던가 뭐 이런 활동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쓰기를 지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이제 difficulty를 좀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의견들이 학생들의 수준 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지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많은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서 개별적으로 해주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이런 개별화가 제일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고 일단 피드백 주는 게 너무 어렵다. 이 피드백을 주려면 시간과 노력이 정말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저도 이 피드백을 주는 게 굉장히 힘든데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에듀테크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 그나마 조금 수월해지니까 그런 사례를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지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다음에 번역기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선생님들이 이제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한된 시간 안에 쓰기를 가르치고 평가를 하려면 선생님의 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아이들은 개별적인 지도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라고 했고요. 제가 네 번째로 선생님들께 드린 질문은 good writer가 되는 거. 특히 L2에서 우리 이제 외국어로 글 쓰는데 좋은 라이터가 되려면 어떤 걸 준비를 해줘야 될까? 뭐를 잘 해야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걸 여쭤봤고요. 선생님들 대부분, 끈기와 인내심. 이런 거 있죠. 아이디어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어야 좋은 글이 나올 거다. 이 말이 맞고요.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소스. 쓸거리. 이게 결국은 이제 아이디어랑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배경 지식. 필요한 어휘나 패턴. 그 다음에 영어 원서를 많이 읽어야 된다. 기본, 영어의 기본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어식 수사 구조 알기. 그 다음에 여기에 모국어 능력이라고 적어주신 분도 계세요. 사실은 모국어로 글쓰기를 잘하는 학생들이 영어로도 잘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풍부한 어휘, 다양한 구조. 그 다음에 좋은 예시, 또 글감과 영작 실력,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선생님들 여기 패들릿은 다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교재에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런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어야 좋은 그 good writer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거를 잘 가르치면 되겠구나. 이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쓰기 수행평가에서 writing assessment에서 criteria는 뭐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우리 쓰기라고 한다면 그 writing의 trait는 뭐뭐를 평가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 평가 요소를 한번 선생님들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writing assessment에서는 어떤 요소를 평가해야 되냐면 글의 구성, 주제 적합성, 또 내용 전달성, 논리, 또 문장 구조의 정확성, 뭐 내용의 적절성, 이런 거를 쭉 많이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조, 내용, 어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라이딩 평가 요소에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의견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루브릭에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 또 어떻게 수정하면 조금 더 보완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 패들릿에 들어가시면 쓰기 수업과 지도를 하실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여기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글쓰기 지도를 할 때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래픽 오그나이저를 많이 나눠줬지만 이제 온라인상에서 구글 문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템플릿들도 있고요. 또 제가 이따 강의 후반에 소개해드릴 루브릭에 관련된 그 수잔 브루카트의 책을 파일로 여기 이제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How to create and use rubrics for student formative assessment라는 책이고요. 루브릭을 어떻게 만들고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이드가 너무너무 잘 나와 있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또 그 밑에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인공지능 기반 학생들이 쓴 내용을 어법을 분석해주는 그 랭귀지 툴이라는 링크를 이제 올려놨고요. 나머지 자료들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쓰기 지도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리소스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 그 강의 뒷부분에 김송희 선생님, 최유진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소개하신 여러 가지 툴도 한꺼번에 전부 올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연수 원고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Steps of Writing, 쓰기를 하는 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아까 학생들이 쓰기를 잘하려면 아이디어가 많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첫 번째는 Preparation 단계죠. 준비를 쓰기, 잘 쓰기 위한 준비 단계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쓰는 단계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Revision의 단계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본격적으로 쓰는 단계보다 그 이전의 Preparation 단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에 제가 이제 학생들과 기본적인 에세이 라이팅을 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좀 체계적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저도 많이 반성이 되는 게, 작년까지 수업을 하면서 물론 에세이를 쓸 때 뭐 인트로덕션에는 뭘 써야 되고 바디 1, 바디 2는 뭘 쓰고 컨클루전에는 뭘 써야 돼, 이런 걸 가르쳤지만 그냥 너무 그거는 짧게 가르쳤고 그냥 써 이렇게 아이들한테 던져놓고 너무 무책임하게 쓰기를 가르쳤다. 그리고 잘 안 가르치고 평가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그 이전 학생들에게 많이 미안했는데, 사실 고등학교는 지필에서 아직도 등급을 내야 되니까 평가에서, 그러니까 지필에서 그 난이도 있는 문제를 내려면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되고 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학생들에게 쓰기를 가르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해는 다행히 진로 선택 과목이라서 등급을 안 내도 돼서 조금 체계적으로 쓰기를 가르치고 싶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게 뭐냐면, 네 가지의 프리퍼레이션 단계에서 네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첫 번째 준비한 거는 어휘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휘가 부족하면 좋은 글을 당연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어를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충분히 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한이 없죠. 단어 공부하는 시간을 준다라는 거는. 근데 이제 일주일에 3시간이 실용영어 시간인데 그 중에 한 차시는 단어 학습을 하는 시간으로 따로 이제 뺐고요. 두 번째는 글의 구조를 좀 익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글의 형태를 익히는 시간을 조금 따로 빼서 지도를 했고, 세 번째는 글의 구조. 그래서 글을 어떤 식으로 구조화해서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좀 수업을 했는데, 패러그래프가 뭔지, 그 다음에 서론물론 결론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글쓰기는 말하기랑 또 다르게 뭐 문장 부호라든지 대소문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문 규범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생각을 많이, thought building이라는 단계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뭐 브레인스토밍 해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생각이 저절로 막 몽글몽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쓰고 싶은 주제, 그러려면 학생들의 흥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learners interest,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이나 프리라이팅 단계 같이 사전에 조금 연습하는 단계를 꼭 갖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샘플 라이팅을 제공하는 거죠. 이 주제에 대한 좋은 글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샘플을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더 어떤 내용을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좋을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런 단계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첫 번째 어휘를 학습하는 이 단계는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들 클래스 카드 수업 시간에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클래스 카드에 이제 단어를 한 100개
10개 세트 정도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수준부터 수능 수준까지를 다 넣어놨는데 이제 그 이유가 저희 실용영어 수업 시간에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려고 영어가 좋아서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선택한 학생들도 극소수 있지만 또 저희 학교가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 설계를 해놔가지고 수학 과목이 싫어서 온 학생들 그러니까 수학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온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단어 공부라는 거는 그 자기 수준에 맞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완전하게 이 시간은 그냥 각자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으로 넣어주고 그 대신 그 제가 넣어준 100개 세트 중에서 내 수준에 맞는 걸 고르는 거죠. 내 수준이 초등 수준이면 초등 단어를 고르고 또 수능 단어 수준 이상이면 또 제일 어려운 세트를 골라서 그 시간에 30개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고 제한 시간 동안에 외우고 그다음에 제가 오른쪽에 이제 공책을 한 곳이 나눠줬는데 이렇게 디지털 디바이스로 이렇게 단어를 외우면 저는 그게 완벽하게 외워지는 것 같지 않거든요. 꼭 손으로 써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핸드라이팅이 그 두뇌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좋고 그 기억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꼭 손으로 쓰게 하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그래서 30개의 단어를 아이들이 쓰고 그중에서 3개의 가장 어려운 단어를 골라서 예문을 옆에다 쓰고 그다음에 가지고 나오면 제가 이제 도장으로 확인해 주면서 제가 이제 랜덤하게 물어봐서 저랑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각자가 원하는 속도대로 그 원하는 그 수준의 단어를 이제 외우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니까 그 수업 시간에 못 알아들어서 정말 나는 자유형을 못 하는데 배영 평영 진도 나가니까 못 하고 그냥 있는 아이들도 자기 수준의 단어를 공부하게 되니까 뭔가 어쨌든 이 시간에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한테 그냥 쓰라고 하니까 정말 기초적인 문장 구조도 못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요 정도의 패턴은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도전 문장 이렇게 만들어서 15개의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전 문장 1 해서 제일 간단하게 너는 동의해. 그 다음에 너는 동의하지 않아. 너는 어떤 것에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문장을 점점 이렇게 확대해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패턴 하나당 문장을 이렇게 옆으로 확대해가는 이런 훈련을 해가면서 15개를 영작을 연습을 조금 시켰고요. 그 다음에 1단계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영작을 해보기. 그래서 번역기나 사전 쓰지 않고 일단 내 마음대로 영작을 해보고 최대한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확대해가보기 이렇게 했고요. 제가 참고했었던 책은 여기 영어 라이팅 훈련이라는 이 책이고 1번부터 15번까지 이 정도의 패턴이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쭉 어법 시간에 배워온 문법 항목들이죠. 그런데 이거를 투부정사를 알고 문제를 푸는 거랑 뭐 투부정사를 사용한 문장을 쓰는 거랑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패턴들을 좀 익혀야 내가 영작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확인을 하자 했어요. 그래서 15개의 그 도전 문장 세트를 학습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잘 학습했는지를 확인하려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영작하는 거를 이제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시험을 볼 때 이런 거 손으로 채점하는 거 선생님들이 또 너무 싫잖아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거를 구글 설문으로 학생들한테 이제 문제를 내려고 했다가 제가 걱정했었던 거는 유사 답안이 나왔을 때 얘가 이걸 제대로 채점을 해줄까. 어차피 내가 다 다시 봐야 되는 거는 아닐까. 또 두 번째는 부분 점수 부여를 구글에 제가 어떻게 입력을 해놔야 될지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답이 문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 그대로 써야만 꼭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또 그중에서는 일부분만 조금씩 틀린 경우는 그 부분 점수 감점을 어떻게 미리 입력을 해놔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골치 아파서 그냥 종이시험지로 봤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구글에 유사 답안이 나오면 그래도 그 유사 답안이 똑같은 유사 답안인 경우는 한꺼번에 채점을 해주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수업은 디자인을 하되 이렇게 채점해주는 것 같은 거는 인공지능이 해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100명 가까운 학생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답안지를 일일이 다 읽고 채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내에 어떤 굉장히 뛰어난 인공지능 그 대표님이 이렇게 워크숍을 하실 때 질문을 했어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객관식 아니고 이런 선운 수량 평가에 대한 채점을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미 국내의 그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범위만 정해 주시면 부분 점수도 다 채점할 수 있고 또 이게 문장이 어법과 맥락이 맞는지를 판단해서 인공지능이 그 유사 답안, 그러니까 선생님이 입력해 놓지 않은 정답도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이 다 발달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학교 수업에도 얼른 이렇게 AI가 보조교사로 들어와서 선생님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는 차례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줬죠. Introduction, Body 1, Body 2, Body 3, Conclusion. 이렇게 paragraph 다섯 개로 원래는 에세이는 5 paragraph 에세이를 쓰는 거지만 우리는 수업 시간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바디를 두 개만 쓸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늘 이런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아, 뭐 햄버거처럼 이렇게 서론과 결론이 바디를 감싸고 있어야 돼. 그리고 뭐 토픽에는 뭐를 써야 되고 이런 예시문까지 다 줬어요. 근데 이렇게 수업을 딱 하고 나서 써봐. 근데 그대로 쓴 학생들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었다고 해서 이걸 다 배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등교 수업 때 원격이 아니라 등교 수업 때 이 수업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눈앞에서 봤어도 그거를 하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적용을 잘 못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이 자료들을 다 올려주고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자기 그 제가 올려준 자료를 확인해 가면서 자기 글이랑 이렇게 비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LMS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런 플랫폼이. 근데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올해부터 전면 등교를 하게 돼서 아예 뭐 플랫폼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학교들도 꽤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격 수업을 통해서 배운 건 뭐냐 하면 이런 온라인 상황, 그래서 온라인 캠퍼스와 오프라인 캠퍼스를 우리가 넘나들면서 아이들이 최대한 그 좋은 배움을 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이걸 잘 혼합해서 연계하는 걸 배웠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0% 등교 수업이 됐다고 해서 이런 걸 활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자료는 언제나 accessible하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접근 가능하게 해주는 게 학생들의 그 학습 자발성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못 배웠어도, 좀 놓쳤어도 얼마든지 자기가 원할 때는 복습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오피니제이션을 수업 시간에 이제 했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주제를 하나 줬어요. 공부는 혼자 하는 게 좋아? 아니면 같이 하는 게 좋아? 나는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야?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스타일이야? 이걸 좀 생각을 해보고, 일단 마음대로 introduction, body 1, body 2, conclusion 한번 적어봐라 했어요. 그래서 영어가 안 되면 우리말로 그냥 적어도 돼. 해서 이 서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본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아라 라고 한 뒤에 제가 이 초안을 이렇게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샘플 문장들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젠보드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문장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문장들이 어떤 게 인트로덕션에 들어가고 어떤 게 바디 1, 바디 2에 들어가고 컨클루전에 들어가면 좋을지를 이렇게 배열해 보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아, 인트로덕션에 이런 문장이 적절하구나 또는 이런 문장은 결론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걸 조금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예, 샘플을 줬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는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라는 그 글을 샘플을 이렇게 주고 서론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뭔가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나 의견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또 뭐 무엇에 대해 쓸 건지 내용을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인트로에 들어가고 예를 들면 conclusion에는 최종 결론 그 다음에 앞에서 했었던 얘기를 다시 요약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학생들이 샘플 그 에세이를 다시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thought building인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쓰기를 조금 해야 편하게 쉽게 어렵지 않게 글을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EBT는 영어 책을 샀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이제 입팅을 들으면 선생님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되게 짧죠. 짧고 쉽고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주제를 얘기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얘기를 잘 못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쉽겠다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이제 샀고, 저랑 수업 같이 하시는 이제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골랐어요. 세 개를 골랐지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두 개만 수업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 재밌어 할 만한 주제가 뭘까 했다가 요게 하나는 웨이트 컨트롤이고요. 체중 조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푸드 딜리버리예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음식 배달을 엄청 많이 시켜 먹고 우리 생활이 이제 일상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럼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뭐 생각할 것도 많고 관심도 조금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골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나 프리라이팅을 하면서 생각을 좀 이렇게 확산시키고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막 이제 생각을 끌어모으는 단계가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줬거든요. 그래서 교재에다가 웨이트 컨트롤, 뭐 푸드 딜리버리 이렇게 주고 여기다 브레인스토밍 해봐. 그래서 각자 교재에다가 써봐. 또 그 브레인스토밍 한 내용을 짝끼리 비교해봐. 모든끼리 비교해봐. 이렇게 디렉션을 주었지만 학생들이 아무것도 안 쓰고 있더라고요. 좀 서봐. 너 웨이트 컨트롤, 체중 조절 했었던 무슨 경험, 어떤 뭐 들은 이야기, 뭐 이런 거랑 관련된 뭐 문제점, 이런 게 있으면 생각난 대로 아무거나 한번 써봐. 근데 아무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슬라이도.com을 이용해서 화면에다 이걸 이제 띄워주고, 자, 스마트폰 꺼내서 지금 여기 들어와서 입력해봐. 너희들의 생각을. 그냥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입력해봐. 근데 원래 브레인스토밍은 질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좋은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아무 의견이나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야. 관련된 건 뭐든지 해도 돼. 그랬더니 순식간에 응답이 쫙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만에 이렇게 아들이 많은 의견을 순식간에 딱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는 사실은 이제 김계란 이런 게 저는 몰라가지고, 김계란이 체중 조절을 하려면 김이나 계란을 많이 먹으라는 뜻인가? 이런 줄 알았는데 학생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그 유튜버라고 하던데, 이런 유튜버 이름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벌크업, 물먹기, 그 다음에 뭐 김근육 마찬가지지만 성인병, 그 다음에 good outfit, eating habits, 그 다음에 healthy life, health 이런 주제에 또 뭐 스쿼트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 그 에듀테크를 이래서 써야 되는구나. 그 요즘 아이들이 그냥 써봐, 그냥 얘기해봐 이러면 잘 안 하고 있고, 특히 저의 수업은 실용영어 수업이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한 반 학생들이 아니라 그 다른 반 학생들이 다 모여서 서로 좀 안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거나 이러는 게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도구를 사용하니까 훨씬 아이들의 응답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좋았더라. 그리고 슬라이도.com이 더 좋은 거는, 선생님 이제 멘티미터나 뭐 패들릿이나 많이 있지만 응답을 받는 게, 요게 뭐 페어덱도 있고, 근데 요게 미리 로그인을 안 해도 되고 미리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도 되고 요 슬라이드 움직이면서 그 화면에서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어서 조금 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요 표현도 배우고, 간단한 주요 문장 같은 거 한 3개 정도를 조금 영작을 미리 해보고, 그 다음에 샘플 에세이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여기 입태영에 나오는 그 교재 내용, 이 주제랑 관련된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은 웨이트 컨트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 또는 푸드 딜리버리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 이런 걸 좀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거를 읽기 전에 딕테이션을 조금 먼저 해봤는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버전 C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C가 제일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A, B, C 세 단계로 딕테이션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수준별로 자기가 원하는 거 선택해서, 좀 영어가 너무 어려운 친구는 한 몇 개 안 되는 거 빈칸 채워보고, 또 영어가 잘 되는 친구들은 좀 많은 빈칸을 채워보고, 이렇게 해서 딕테이션을 하고 나서 읽어보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프리퍼레이션 단계였어요. 그래서 보케빌러리를 좀 단어 학습을 조금 많이 열심히 막 이렇게 시켰고, 문장의 구조, 기본적인 문장의 심플 한 구조들을 좀 익혀봤고, 세 번째는 문장의 구조를 배웠고, 그 다음에 샘플도 읽어봤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아이디어도 막 이렇게 내보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리비전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와 학생들이 이제 글을 쓰고 리비전을 해서 최종 단계를 제출하기 전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뭘까요? 이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피드백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단계에서 피드백을 이제 어떻게 주느냐가 사실은 아이들을 성장하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가 있는 수준에서 그냥 받으러 평가를 받느냐 하는 차이가 있게 될 텐데요. 이게 재작년에 제가 했었던 쓰기 수행평가 사진입니다. 그때는 학습지에다가 줬죠. 그래서 학습지에다가 학생들이 이렇게 썼고요. 근데 이제 이 학습지도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아이들 인트로하고 바디 1, 바디 2, 컨클루전을 잘 명확하게 인지하고 글을 쓰게 하려고 아예 이렇게 템플릿을 나눠서 이렇게 줬고 토픽 센텐스 쓰고 그 다음에 디테일 쓰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이거를 읽고 제가 피드백을 이렇게 손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제일 문제점은 뭐냐 하면 학생들이 쓴 그 핸드라이팅을 제가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필체가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요즘 학생들이 정말 타이핑을 많이 하니까 글씨가 너무 엉망이어서 알아볼 수가 없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저는 또 노안도 와가지고 막 돋보기 끼고 한참 들여다보는데도 잘 못 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다는 거. 그런데 이제 원격 수업을 하면서 구글 클래스룸을 쓰기 시작하니까 학생들의 이런 피드백을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주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되는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문장의 구조를 제대로 못 맞춰 썼다던가 문장마다 줄 바꿔서 썼다던가 대소문자를 안 지켰다던가 여러 가지 공통되는 사항들 그다음에 내용이 뭐가 빈약하다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해서 공동 전체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서 되게 이제 좋았고요. 작년에는 사실 이제 구글 문서를 조금씩 쓰기를 시작하다가 올해는 아이의 크롬북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중학교는 이제 디벗이 올해부터 시행이 됐지만 저희 학교는 이제 세 학급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크롬북이 있어서 제가 그 크롬북 있는 데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이 문서 양식을 공유를 해준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 구글 문서에다가 각자 라이딩을 하게 되는데 손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하기 전에 제가 어떤 단계를 거쳤냐면 1차는 손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과제를 제출을 했을 때 수업 시간에만 쓰지 않고 학생들이 집에 가서도 쓸 수 있고 얘가 안 쓰고 남이 써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버전 기록 같은 걸 선생님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지만 그건 엄청나게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일일이 그런 걸 확인을 하는 거는. 그래서 남이 써주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 그냥 번역기만 돌린 아이들이랑 자기가 쓴 아이들이랑 이런 건 어떻게 파악하나. 이런 고민들이 있으셔서 저는 일단 초안은 일단 그 뭐 한글로 쓰든 그 다음에 영어를 섞어서 쓰든 자기가 어떤 생각을 쓸지에 대해서는 공책에다가 직접 손으로 쓰게 했고요. 그거를 번역기 쓰지 않고 사전만 찾아서 일단 최대한 영어로 만들어 보기. 이것까지는 공책에다가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친구랑 바꿔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친구 한 명의 글을 읽고 밑에다 피드백을 해주기. 근데 피드백은 뭐 어법이나 이런 거는 친구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내용을 어떤 식으로 보강해야 좋을지 아니면 이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피드백을 줘라 라고 했고 그 상태에서 저한테 가져와서 한번 이렇게 제가 읽어줬어요. 읽고 조금 더 간단간단한 피드백만 줬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공책에다가 했고 그러면 학생들이 그거를 했으니까 제가 그걸 읽어보고 아 얘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하는구나 얘가 어느 정도의 사고력의 수준을 갖고 있구나 영어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1차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다음에 구글 문서로 옮겨왔을 때 수준이 갑자기 달라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 학생들의 기본적인 수준과 성향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구글 문서에 옮겨와서 이제 1차 동료 피드백 반영본을 썼어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막 이렇게 밑줄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밑줄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랭귀지 툴이라는 인공지능 기반 그 어법 체크 툴이에요. 근데 이게 선생님 이제 그래말리 같은 거 많이 아시는데 뭐 비슷한 기능인데 랭귀지 툴이 무료 버전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이제 구글 계정에다가 전부 이거를 확장 앱을 설치하게 시켰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온라인상에서 쓰면 어디가 틀렸는지가 저절로 밑줄이 쫙 나와요. 그런데 이때 번역기를 쓰거나 아니면 랭귀지 툴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할 때 그걸 바로바로 그냥 사용하게 하면 이게 뭐를 배웠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요청했었던 건 뭐냐면 이거를 바로 고치지 말고 클릭만 하면 바로 정답을 딱 바뀌는데 바로 고치지 말고 랭귀지 툴이 어떤 거를 지적을 해줬는지 수정사항을 따로 정리하게 했어요.
그러면 아 코리아가 작은 소문자로 썼는데 빨간색으로 밑줄이 나온 거는 대문자로 바꾸라는 뜻이었어. 아 고유명사니까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고 한 번쯤 이렇게 틀린 부분에 대한 어웨어니스를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수정해서 이제 완료해서 최종본을 제출하게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아 자기가 뭘 틀렸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사실 저는 초안을 쓸 때 그 번역기를 쓰지 않고 여기서 이제 구글 문서에서 쓸 때는 이제 써서 활용을 하게 했는데 번역기를 선생님들이 쓰게 하실 때도 내가 쓴 글 그 다음에 번역기가 고쳐준 글 이거를 번역기가 고쳐준 글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가 이 글이 내가 정말 원하는 글인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나는 밤이 좋아. 그랬을 때 번역기가 I like night 할 수도 있고 I like chestnut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뜻인지를 확인을 하게 하려면 번역된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다시 한번 공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쓰인 단어나 아니면 이제 거기에 쓰인 표현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공부를 하게 시키는 그런 단계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번역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랭귀지 툴 같은 어떤 인공지능 기반 보조 툴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가르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이렇게 학생들이 제출한 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옆에다가 바로 댓글로 입력을 하면 피드백을 주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 학생들의 글이 그 필체가 엉망이어서 못 읽는 그런 일이 안 생겨서 너무 쉽게 빨리 읽을 수가 있고 또 화면도 확대해서 읽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고 또 저도 역시 피드백을 줄 때 손으로 볼펜으로 일일이 쓰는 것보다는 타이핑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종이로 시험 보지 않고 이렇게 구글 문서 기반으로 시험을 보니까 제가 훨씬 편했어요.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해서 음식은 자기 발로 오는 게 아니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바꾸어 쓰는 게 좋을 듯. 그다음에 이게 진짜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놀라운 일이 배달 문화라는 게 사실이야. 여기서 이제 이 학생이 이렇게 가장 외국인들이 놀라는 게 배달 문화이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뭐 독자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뭐 뉴스 기사가 있다거나 설문조사가 있었다던가 이런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조금 잘 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칭찬을 해줘야 되니까 뻔한 이야기 말고 효빈이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글이 더 재미있어졌어. 이런 피드백도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을 어떤 종류의 피드백을 주어야 하는 걸까? 물론 언어적인 피드백도 줬어요. 예를 들면 뭐 프로블럼 이런 단어를 계속 썼을 경우에 동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지 않고 뭐 이슈나 뭐 매러 이런 걸로 바꿔 쓰는 게 좋아. 또 뭐 프로포즈 이렇게 막 세 번 이상 나오는 거는 뭐 서제스트나 이런 단어로 바꿔 써보는 게 어때? 이렇게 언어적인 그런 건 좋지만 어법에 대해서는 크게 터치를 이제 안 했고 주로 아 이런 정보를 소개해줘서 나도 많이 배웠다. 근데 이게 정보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는 좀 의심이 된다. 출처를 밝혀라. 뭐 이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굉장히 창의적이고 세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구나. 이런 거. 또 학생이 이제 그 웨이트 컨트롤에 대해서 밥을 계속 굶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써서 근데 선생님은 너 이렇게 밥을 굶는 게 좋지 않다 생각해. 걱정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글을 읽고 피드백을 해준다는 거는 사실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글을 더 잘 쓰게 만들어주는 것에 초점을 둔다기보다는 선생님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이 학생들 개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고 선생님이 관심을 보여주고 이러면 아이들은 저절로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글을 잘 쓰게 어떤 걸 막 전문적으로 지도하지 않아도 내 글을 읽어주는 거, 그 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주면 아이들은 스스로 그 성장하는 힘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피드백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런 거죠. 선생님이 관심을 보여주는 거, 아이가 쓴 글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거, 또 격려해 주는 거, 이렇게. 아, 아무리 못 썼어도 조금이라도 어떤 장점이라도 이렇게 발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정보하고 제안을 좀 주면 좋겠죠. 너가 지금 있는 수준이 이만큼이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이런 게 보강이 되면 좋겠어.
그래서 피드백은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학생들의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이제 패들릿에다가 학급별로 이제 만들어 놓고 리플렉션을 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제 여기다 리플렉션을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번에 첫 일상 에세이 쓰기 주제와 간단한 내용을 소개를 일단 하고 나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 새롭게 배운 것, 또 자기 글쓰기에 대한 장점, 개선할 점, 더 배우고 싶은 점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세요 라고 이제 과업을 제시를 했고요. 저는 간단하게 쓰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엄청 열심히 써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아 뭐를 몰랐는데 이번 에세이 쓰기를 통해서 이런 걸 배웠다라는 것도 있고 또 기사의 내용만 쓴 게 아니라 저의 경험을 쓴 게 저의 글쓰기에 대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준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성찰을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 너무 재밌었어요. 미래로 갈수록 배달 문화가 현재와 얼마나 달라질까에 대해서 더 조사하고 배우고 싶다. 이거 더 배우고 싶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감동이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스스로 학습하고 싶은 이런 의욕과 욕구 이런 게 생기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 에세이 주제가 코로나 시대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개인의 노력보다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따를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이번 에세이에서는 이렇게 잘못 썼지만 문단을 붙여 쓰지 말고 나누어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성찰력도 나왔어요. 아, 이 주제는 뭐냐면 제가 두 가지를 수업을 하고 웨이트 컨트롤이랑 푸드 딜리버리 두 가지 수업을 하고 둘 중에서 마음에 드는 주제를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 대한 글쓰기를 하는 걸 했었는데 두 가지 주제가 다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주제, 자유주제를 해도 돼. 이렇게 또 하나의 옵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걸 사실은 이제 제가 수업하는 학생들 중에서 교실에 와서 계속 화장밖에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너는 How to do a makeup well 이런 주제로 써봐. 그래서 선생님 좀 관심이 선생님도 메이크업 너한테 좀 배우게 네 글로부터 배우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거 쓸 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자기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 이런 거를 준 거죠. 그 다음에 자세한 정보를 전달한 것이 잘한 것 같다. 또 한 문장 안에 같은 단어가 들어간 게 아쉬운 것 같다. 또 뭐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 그 다음에 피드백을 직접 해보는 거, 피드백을 받는 거 이런 게 이렇게 좋았고 사회에 퍼져 있는 외모 지상주의에 노출되면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외모에 대한 강박이 생기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 교육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자유주제를 쓴 친구들인데 이런 피드백을 이렇게 했고 네, 뭐 어법과 단어는 적절했지만 자기는 창의성이 부족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례가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 친구가 정말 성의 없이 쓴 거예요. 그냥 뭐 너무 단순한 이야기, 남들이 다 아는 이야기만 이렇게 썼는데 다른 친구들의 주제를 제가 이제 다 소개를 해주고 잘 쓴 부분이 어떤 것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았어 이렇게 소개를 좀 해줬더니 아 나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단순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좀 글쓰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이런 게 진짜 배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점 학생들의 이제 리플렉션은 강점, 약점, 보완할 방법, 관심, 더 알고 싶은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서 이런 게 바로 성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피드백을 이렇게 우리가 다 선생님들이 주는 피드백도 있지만 되게 다양한 종류의 피드백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런 다양한 종류의 피드백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선생님의 업무 로드를 좀 줄이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첫째는 셀프 피드백, 그다음에 피어 피드백. 그래서 이런 셀프 피드백이나 피어 피드백이 체크리스트나 레이딩 스케일이나 루브릭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거 체크하게 해보는 거죠. 아, 내 글은 분량이 적절한지, 뭐 서론이 독자의 관심을 끌기에 적절한지, 주제가 명확한지 이런 거를 읽어보면서 이렇게 체크하게 만드는 거는 체크리스트라고 해요. 이건 루브릭은 아니죠. 루브릭에는 학생들이 자기 수행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요 밑에 이렇게 다섯 단계로 웃는 얼굴부터 우는 얼굴까지 이렇게 쭉 있는 이런 것들을 레이팅 스케일이라고 해요. 평가 척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었던 그 수잔 브루카트의 그 책에 의하면 이 레이팅 스케일 참 좋지 않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쨌든 웃는 얼굴을 이용해서 평가를 내리는 거죠. 단언을 너는 나빠, 너는 좋아 이렇게 평가만 하는 거지
사실은 도움이 될 만한 피드백을 받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레이딩 스케일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또 선생님들께서 가끔은 이런 걸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루브릭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이 루브릭은 어떤 학교의 초안이었어요. 초안. 물론 이 루브릭은 다시 수정이 됐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잠깐 이 루브릭을 좀 보시면서 아 이게 쓰기 평가의 루브릭일 때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 아 이거 이대로 괜찮을까? 요건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있는지 잠깐 생각해 봐 주세요.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아, 이 루브릭이 조금 완벽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셨나요? 그래서 저 그때 연수 때 이제 선생님들이랑 1, 2차 워크숍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많이 나눠봤는데 선생님들의 의견은 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용인데 내용에 대한 평가 요소가 없다. 그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 루브릭대로만 한다면 내용은 뭐를 쓰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I'm happy, I'm happy, I'm happy 이런 글만 써도 되는 거죠.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평가 내용에 그 다음 평가 항목에 그 다음에 보시면 초고나 완성작을 제출 미제출로만 평가를 했고 문법성이 제일 커요. 그래서 5점이 문법성이죠. 그래서 문법 오류가 없는지 아니면 몇 개인지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이렇게 차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학생들의 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법이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학생들이 이거 이제 문제점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글을 쓰는 거는 어법이 틀리지 않는 글. 이렇게 사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 루브릭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아이들을 잘못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사실은 어법 오류 맞는 거를 이렇게 개수를 세는 방식은 굉장히 나쁜 방식이라고 나옵니다. 그 수잔 브루카트의 루브릭 책에 보면. 왜냐하면 선생님들 일단 이거를 개수를 세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왜냐하면 선생님 우리가 이게 원어민이 아니고 원어민들조차도 어법 오류는 정확하게 채점하기 되게 어려워서 오히려 이렇게 개수를 세기보다는 문장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의 정도에 따라서 등급으로 기술을 하는 게 훨씬 좋고요. 이 밑에 적합성이라는 항목은 사실은 적합하다라는 거는 주제에 대한 적합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평가 항목의 용어도 맞지 않지만 총 문장 수가 12개임. 이걸 적합성으로 지금 보셨어요. 근데 이거가 뭐 적합성이 아니라 분량 뭐 이런 용어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문장 수가 12개면 2점이고 문장 수가 12개가 안 되면 1점인데 이게 문장이라는 게 길게 유창한 문장으로 5개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짧게 10문장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길고 유창한 문장을 5개 쓴 거랑 짧은 문장을 12개 쓴 거랑 어떤 글이 더 잘 쓴 글일까요? 그 숫자랑 상관없죠. 길게 유창하게 본문, 단문을 넘나들면서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굉장히 플루언트하게 쓴 글이 훨씬 더 잘 쓴 글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수를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장을 길게 쓰다 보면 어법 오류가 생길 확률이 더 많아지죠. 짧게 쓰는 것보다. 그러면 결국은 영어를 더 잘하는 학생의 점수가 더 낮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또 하나는 쓰기 완성 중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는 게 너무 놀랍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또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쓰기 평가를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는 쓰기를 잘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께서 반드시 피드백을 주시면서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거죠. 자, 이제 루브릭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고 마칠 건데요. 이 루브릭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구성을 하실 때, 이제 제가 올해 쓰는 루브릭인데, 저는 이거 말고도 지금 평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루브릭 페이지만 사실은 한 3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하나 베이직 에세이 쓰기 여기에는 조금 더 심플리파이를 많이 했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루브릭을 만드실 때는 홀리스틱하게 갈 것인가, 애널리틱하게 갈 것인가. 그래서 홀리스틱하게 간다는 거는 내용, 언어 사용, 뭐 동료 피드백을 항목을 이렇게 묶어서 같이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이 있고 내용이 요구 기준에 부합하며 분량이 적당하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단순한 문장과 복잡한 문장이 골고루 섞여 있고 이렇게. 그래서 상위 수준의 요소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나열을 한 것이 이제 홀리스틱한 루브릭이고 지금 이렇게 평가 요소마다 각각의 수준별로 디스크립션을 넣은 게 애널리틱 루브릭인데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시거나 아니면 평가를 하시거나 다 애널리틱 루브릭이 훨씬 편하시죠. 그래서 애널리틱 해야 학생들이 아 이걸 읽고 아 나의 글은 내용에서 보시면 이렇게 수준별로 디스크립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아 왼쪽에 지금 이렇게 네모에 체크하는 칸을 넣어놓은 이유가 자기가 해당하는 게 어느 부분인지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 글이 요구 기준에 부합하고 분량은 적당한데 좀 창의적이지 않고 사람들 다 아는 일반적인 정보만 전달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두 번째 칸에다 체크를 해보고 아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을 쓰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랑 루브릭이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은 이렇게 수준별로 디스크립션이 다 들어가서 잘하는 단계부터 못하는 단계까지가 고르게 다 드러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애널리틱 루브릭이고 두 번째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numbers of criteria예요. number of criteria예요. 그래서 항목을 몇 가지로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어떤 루브릭을 보면 선생님들이 뭐 한 10가지 정말 너무 많은 평가 루브릭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학교들도 간혹 있는데 이 요소가 너무 많으면 선생님들께 채점도 힘들고 학생들도 사실은 너무 이렇게 바로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요소는 한 네다섯 개 정도 요 정도 하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unting number of right things 이거 이렇게 맞는 개수 세는 거 이게 몇 개인지 뭐 이렇게 세는 거는 별로 좋은 루브릭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 루브릭을 잠깐 봐주시면 지금 15점이 만점인데 내용이 10점 언어 사용은 3점이죠. 바로 이게 가중치를 어디에다가 둘까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용이 글쓰기에는 언어 사용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내용을 10점 여기에다 웨이트를 준 거다. 가중치를. 그리고 이제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는 미리 루브릭을 입력해 둘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각각의 이게 뭐 15점 만점인데 내용이 이렇게 3단계로 있고 언어 사용이 3단계로 있고 동료 피드백이 2단계로 있어. 그리고 각각의 기준에 대한 디스크립션도 이렇게 미리 넣어놔서 학생 거를 점수를 제가 15점 만점에 지금 13점을 줬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내 점수가 13점인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내용은 뭐고 언어 사용은 뭐고 어디서 점수가 깎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각자 집에서. 그래서 우리가 꼬리표 이렇게 점표 출력해가지고 나와서 확인해봐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가 있습니다. 피드백에는 피드 포워드라는 거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려줘서 피드백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학생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이거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루브릭을 학생들이랑 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오늘 이제 글쓰기를 할 거야. 그러면 좋은 글이라는 건 뭘까? 좋은 에세이라는 거는 뭘까? 뭐를 잘해야 좋은 점수를 받는 걸까? 이런 평가 기준을 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선생님들께서 샘플 에세이 같은 거 이렇게 주고 한번 채점해봐. 이런 거를 미리 해보시면 아이들의 그 성과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 러닝 아웃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쓰기를 배우고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채점해 주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채점 기준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저희 학생들이 이제 그룹별로 막 이렇게 토론을 해서 적어서 낸 것들이 있는데 쓰기는 분량이 적당한가요? 또 각 문단별 필수 구성 요소를 뭐 넣었는가요? 문법을 맞추어 썼는가요? 이런 것들을 찾아봤고 뭐 북 크리에이터를 만들 때는 이런 항목들을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과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채점 기준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게 훌륭한 피드 포워드가 되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잔 브루카트는 쓰기에서 이렇게 여섯 가지 6 플러스 1이라는 트레이트를 골랐어요. 여섯 가지가 이제 쓰기에 이런 특성들이 있고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쓰기까지만 하게 되면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쓴 내용을 발표할 때 프레젠테이션이 들어가게 되면 그 프레젠테이션 항목에 대한 루브릭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이제 글쓰기 특성 루브릭을 6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보시면 아이디어 그 다음에 organization, word choice, voice, convention, sentence fluency 이렇게 여섯 개 정도의 항목으로 학생들의 쓰기를 평가하고 가르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voice라는 게 선생님들이 약간 좀 낯서실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람이 말을 할 때 어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글에는 그 문투가 있는 거죠. 문체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고
이런 내용들의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책에 보면 이 뒤에 부록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각 단계별 디스크립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디어면 아이디어, 보이스면 보이스. 그래서 프로피션트 한 단계에 따라서 디스크립션이 너무 상세하게 쫙 점수별로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뒤에 부록을 읽어보시면서 내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실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 루브릭이 사실은 올해도 여러 번 고친 루브릭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엄청 여러 번 많이 읽고 막 번역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루브릭을 만들 때 이 책에서 가르쳐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적용하지 않고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student friendly한 언어로 루브릭을 적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읽는 용어로 쓰지 않고 이 루브릭이 학생들에게 피드백이 기능이 돼서 학습까지 되도록 연계를 잘 하려면 이게 배움으로까지 연계가 되려면 이 루브릭의 언어가 교사의 언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스튜던트 프렌들리하게. 근데 그거는 그냥 쉽게 써준다는 뜻이 아니고 학생들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써준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그 패들리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그 이 책을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뒷부분에 이런 부록을 가지고 그 수업과 평가를 디자인하실 때 참고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쓰기 지도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재작년에 2년 전에 수업했던 작년이군요. 작년에 수업했던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실제로 지필평가 성적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영어 성적이 낮아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낮았는데 선생님과 여러 차례 대본을 함께 작성하고 검사를 받고 함께 고쳐나가는 일이 큰 힘이 되었다. 영어로 내 생각을 써보고 발표하는 것이 즐겁고 멋진 일이라는 것을 이번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저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우리가 하는 거는 이 평가가 성취 기준에 잘 맞는가? 또 이 아이들의 영어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가? 이런 것보다 사실은 저는 이 평가를 하고 났을 때 아이들에게 뭐가 남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평가를 하고 났을 때 아, 난 정말 이 영어가 너무 싫어. 난 정말 영어를 못하는구나. 영어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남는 건지. 아니면 아, 내 생각을 써보고 발표하는 게 이렇게 멋진 일이구나 이런 어떤 의욕을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남기는지가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열심히 준비한 발표를 마친 후에 아이들의 박수 소리와 선생님의 칭찬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차게 발표하였더니 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후기를 써줘서 너무 이제 기뻤고 이 친구가 지필고사 성적은 정말 별로였는데 2학년에 올라가서 영어 성적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맨 앞에 제가 선생님들께 보여드렸었던 거 있죠. 자유형을 못하는데 평형, 배형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나에게도 유의미한 그런 단계를 거치는 그런 수업 또 그런 생각을 표현해낼 수 있는 쓰기 수업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디자인하실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의 매 수업 시간이 가슴 뛰고 설레고 학생들과 만나는 이런 순간들이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장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